Story do Gomes.쇼미더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보니까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. 그래서 분양계약 해제를 할 수 있나요? 라고 물어보셨는데 요즘 제가 이런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주택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사실 미분양 우려들이 많잖아요. 거기다가 이제 이미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은 한 2년 전에 이제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이 경우에 굉장히 그때 주택 경기가 좋다 보니까 분양가가 높았었죠.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분양을 받으시다 보니까 그 주택 경기가 나빠지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고 그래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어지시는 거겠죠. 그런데 이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 간의 어떤 의사협치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당사자들은 그 계약에 따라서 어떤 채무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계약금만 지불하신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민법에 따르면 계약금 해제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 계약을 해제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 성립하는 순간 그 계약에 따른 어떤 채무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생기잖아요. 당사자들에게는. 그래서 이제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이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특별하게 계약금 해제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상대방이 잘못하지 않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문제는 특약에 뭐 계약금 해제가 안 된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계약금 해제를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고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 중도금까지 납부하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. 이제 중도금을 납부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어떤 귀책 사유가 있어야지 그래야 이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.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상대방과 서로 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약정이 있어야 별도로 있어야 그래야 이제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제 분양을 받은 사람이 해제를 할 수 있는 조항으로는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런 때는 이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이제 분양 계약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동안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양 계약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입주 예정일로부터 어쨌든 3개월이 지나서까지 입주가 되지 않으면 분양 계약 해제가 가능해지는 거죠. 그런데 간혹 제가 문의를 받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. 이런 게 많은데 입주 예정일이 이미 지났고 그로부터 한 뭐 1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이제서야 입주가 이루어진다. 근데 내가 이제 입주 예정일 지나고 3개월까지도 이제 해제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해제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분양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지는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면 달라질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분양계약 관련해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는 거는 할인 분양이에요. 그래서 할인 분양 같은 것들을 이제 그 건설사에서 어쨌든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분양가를 깎아서 분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평촌 센텀퍼스트 여기서도 거의 미분양이 나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의 10%를 할인해서 다시 분양하기로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을 한 상황인데요. 이제 주택 경기가 나빠지면 할인 분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. 근데 이제 문제는 이미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에요.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할인되지 않은 비싼 값에 분양을 받았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할인 분양으로 인해서 집값의 시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른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할인 분양으로 인해서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냐 또는 분양계약 해제할 수 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근데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. 왜냐하면 이제 분양을 하는 입장에서는 분양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정할 자유가 있잖아요.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할인 분양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양계약 해제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뭐 할인 분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이건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다만 이제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안심보장증서나 이런 것들을 받아두시면 가능한 경우들이 있겠죠. 그래서 이제 분양계약 해제할 수 있느냐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